내가 집었다. 보였죠? 보셨죠? 오, 모렐로 개구. 아홉 수까지. 나갔어요, 진짜. 진짜 가사 헷갈렸어. 이거 딱 4파수 각이긴 한데? 4파수 할까? 어우, 이것도 좋다. 아, 이거 바다술사 각도 맞고, 4파수 사신비 각도 맞거든? 뭐 하지? 뭐 할까? 바다술사 vs 사파수 사신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빠크 동입니다. 뭐 할까? 나 진짜 헷갈려. 바다술사냐, 사파수 사신비냐. 아니, 나오는 걸로 할게. 뭐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자, 이렇게 나서스한테 받고 하는 거 아주 좋거든요. 근데 나서스가 이성이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나오겠죠? 아, 이걸 대캡을 뽑네. 실력인가? 내가 봤을 때 이거 사파수 사신비 각이야. 이거 정했다. 사파수 사신비로 대동단결해. 아모모 캐리 조합 가자. 딱 나서스로 빌드업 딱 조지고 신비술사 딱 넣고 하면은 딱 맞는 것 같은데. 아이번까지만 잡자. 아이번까지만 잡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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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야후. 이제 난 개인적으로 신드라, 일성 신드라보다 일성 블라디가 낫지 않나? 딱히 이길 생각은 없습니다. 전 이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잠깐 이긴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욕발 가져갈게요. 아이, 무슨 말을 못 꺼내겠구만. 이렇게 달달구리 하고요. 딱 이거 나서스 이성 집히면 연승 이어나갈 것 같은데. 나서스가 안 집히네. 아이, 나서스 다 찍고 있어. 내가 이성이 안 나와. 나 좀 나서스 좀 뽑게 해주라. 쓰레쉬 이성은 다 갖고 있네. 왜 약간의 의문점이지. 왜 나 빼고 다 커플인가. 왜 나 빼고 다 커플이야. That's why. 시간. 감사합니다. 한수 배우기. 한 번만 리롤 할까. 아지르한테 고염포를 주고 써야겠다. 아, 이게 나서스 이성 안 집히는 게 너무 크네요. 일부러 리롤도 한번 했는데 6레벨 좀 땡겨야 될 수도 있어. 여기 보면은 6레벨에 빵골드인데 솔직히 내가 5레벨에 50골드라 지는 게 당연하긴 한데도 조금 억울해. 빙하를 버리고 멍청한데 약도 없지. 아이고야, 탈리아다. 이렇게 갑시다. 전기를 좀 중간에 써야겠네요. 오늘 점심은 탕수육에 짜장 먹어야지. 기만, 또 기만하시는 겁니까, 저를? 배고파, 나 지금. 이거 그냥 여기 박을까? 근데 얘가 왜 나서스한테 템을 박냐면요, 나서스가 파수꾼 시너지라 방어력이 높거든요? 그래갖고 효율이 잘 나와서 이렇게 주는 건데, 자꾸 그런 식이면 내가 후회할 수밖에 없어. 자체로 변신하면서 피진가도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면 우리도 곤란해. 이런 식의 일처리는 조금 난감한 상황. 뒤집게나 먹어놓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뒤집게 먹어. 아무튼 개신기했다고 한다.
너무 안 나오네. 아, 칼리야, 뭐야, 얘. 마이, 가짜 시스터 말고 리얼 시스터 먹자, 리얼 시스터. 네, 의외로 롤치하는 사람 중에도 여자가 많다. 약간 저의 이상형은 여기서 말하기 뭔가 타이밍이 이상하지만 약간 두뇌를 많이 쓰면 좋겠어. 왜냐면 제가 보드게임도 좋아하고 난 보드게임을 상당히 좋아하지. 보드게임 꿀잼. 경찰들이여 진격하라. 어? 이거 이기나? 섣부른 발언인가? 애니를 빨리 잘라야 돼. 이거 애니 두 번 소환해 이거. 아하 어차피 졌네. 오케이. 아우 괜찮아. 재밌다. 재미없어. 안돼 난 또 좀 솔직히 말해서 같이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같이 게임하는 걸 안 좋아해 별로 같이 게임하는 거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좀 맞는 게임이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롤을 하는데 내가 막 그때 챌린저잖아요 옛날에. 아 그 비교를 하자면은 내가 막 다이아인데 여자친구가 브론즈면은 또 재미있지. 게임하면은 이걸 보고 있었지. 난 이각을 보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일단 포원에 만들어. 후원도 만들어. 뭔가 조합이 기묘해졌네요. 뭔가 모르겠지만 나 좀 세졌어. 그 뒤집개를 집는 선택 덕분에 갑자기 좀 세졌어. 진짜 타파수 사신비 될 것 같은데? 여기 제드까지 쓸 수 있겠다. 구렛 가면은 10자리니까 다 아니라 여기가 좀 약한데? 5레벨 뭐지? 나 8마리인데? 한 명은 다이아스 한 명은 플랭. 그 정도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격차가 없으면은 재밌지. 그래도 경쟁하는 느낌 있다.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이거 6파수 가나연? 그래 바로 이거지. 그래 바로 이거지. 이자 보고 싶은데.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 그냥 전기력수 나오는 게 무난하겠다. 아, 제가 일단 베이스는 4파수 사신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 거기서 변환의 여지가 있을까? 아 근데 용발 만들 필요가 없어. 나 생각해보니까 4파수 사신비면은 용발을 왜 만들어? 어차피 마저가 40비면은 120인데? 그럼 용발이면 또 마저가 받는 피해 50% 감소란 말이야. AP 상대로는 절대 안 지겠다. 운전자로 그러면 이온 충격기 같은 거 만들까? 오래 싸워야 되니까. 에서 돌아온 걸까? 기다려보지만 사막 따위 쓰지 않을 거야. 아지르 좀 든든하지 않아? 아지르 약간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앞라인 튼튼하지, 왼쪽도 튼튼하지, 오른쪽도 튼튼하지, 신비술사로 또 튼튼하게 감쌌지. 이런 식으로 보통 파수꾼을 빌드업 합니다. 뭐 알아두면 좋죠. 이렇게 용병 같은 거 아지르 하나에다가 이렇게 4파수꾼 가면은 아주 든든해요. 신비에다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뛰었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딱 고용포 모렐로 나미하면 딱이겠는데. 나미 HP를 좀 채워놓을까?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4파수 사신비 할래 했는데 뭘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3받아도 불편하네. 원래 쓰레쉬 팔아야 되는데 쓰레쉬 이거 대식칸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팔기 아깝다. 바다 뭐 넣을 거 없나? 그냥 3바다 유지할까? 4바다용 하나.
랩업 갈게요. 아, 나 근데 진짜 무난하다 이번 판. 마치 물 흐르듯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 소라카 좀 키웠으니까 이번에 나미 HP 좀 키워. 아, 이거는 키아나 뛰었으면 더 좋았겠다. 야, 얘 근데 얘까지 스턴을 먹냐?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쟤가 스턴을 먹어요? 아지르가 왜 스턴 먹지? 뭐니? 초반 연패로 돈 플러스 원한테 집어오면서 이자 굴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저 그거밖에 못해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밖에 솔직히 잘 못해. 맨날 보면은 얘 보면은 항상 처맞고 있어. 초반에 보잖아? 어휴, 고라파동 또 맞고 있네 이러고 있다가 어이구 고라파동 또 올라가고 있네. 아, 근데 좀 전기 식상하긴 해. 이거 전기 뺄까? 그니까 우승을 한다면은 솔직히 여기다가 랩업하고 뭐 트레이드 넣고 하면 되는데 좀 식상해서 역시 사파수 사신비를 하고 싶은데 9렙을 가고 싶어요. 일단 9렙. 나는 좀 순방용이지. 이럴 때 제일 싫죠. 아이템 딱 안 맞아 떨어질 때 진짜. 나 뭔가 세다. 조합이 진짜 근본이 좀 없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아무튼 전기다. 이 덱도 솔직히 내가 그 사신비 가잖아? 그러면 안 져? 근데 문제는 얘가 용발이라서 나도 못 죽이는 게 문제야. 빼면 뭐 레벨업에 자신감이 있어. 별로 내 덱에 대한 오우 아무 뭐 있어. 뺄 수 있는 게 봐봐요. 이거랑 이거 뺄 수 있거든요 조합상에서. 그러니까 시너지를 뺀다면 이거 세 개인데 그럼 이거 세 개 뺀다면은 신비 두 개 넣고 해도 자리가 비어. 전기 두 개 쑤셔 넣을까 그냥. 와 이게 좀 까다로워. 호식자 만나면은 저 망할 저 가끔 원턴킬 낼 때가 있어. 아 6파수 할까? 근데 6파수는 솔직히 의미가 없죠. 난 예능을 원해. 근데 이제 진짜 리롤 굴려야 되는데 슬슬 위기 직감. 이렇게 죽나? 더 째려고 했는데 더 째기에 진짜 죽을 것 같아. 유지력으로 이겨 그냥. 유지력으로 그거지. 슬슬 아지르 빠질 때가 됐다. 아지르 팔아야 돼요. 마이 뽑고요. 이제 슬슬. 전기는 노잼이라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고용포에다가 원래 그건데. 딱 시작하겠다. 균형 같은 소리 하지 마. 여기다가 제드 딱 넣고 싶거든. 전기 안 해! 전기 노잼. 안 해, 전기. 3턴에 죽진 않겠지? 한 턴에 죽진 않겠지?
시작하겠소. 아픈 기운을 새겨주겠소. 몰라, 아몰랑댁이다. 몰라, 세겠지. 세지 않을까? 나름 쎄 보이지 않아요, 네? 난 내 덱 좀 쎄 보이는데? 여기서 럭스템 하나 더 먹어. 럭스한테 굳이 모렐로 줄 필요가 없죠. 아, 야, 마이도 존나 탄탄해. 브렉 다시 가자. 구인수? 구인수도 뭐 나쁘지 않죠. 지옥불이 없는 지옥불 덱. 있네, 아무모 있잖아. 브렉을 가서 뭘 넣지? 돼지, 검사, 빛, 바람, 그림자. 넣을 게 없네. 브렉을 가서 넣을 게 없네, 이렇게 보니까. 바다를 하나 넣자. 근데 바다 넣을 거 없어. 블라디 넣어야 돼, 신드라나. 사바다가 의미가 있긴 해요. 순순히 저의 손에 쓰러지시죠. 여기서 리롤 한다면, 근데 리롤도 해야 되긴 해. 이거 이성 찍어야 돼서 좀만 리롤 합시다. 마지막 리롤 끝. 그만 리롤. 녹턴 점프 방향 좀 볼까? 여기도 사신비야? 아니네. 전투 구도를 좀 봐보자. 이 검사는 마이한테 노템이랑, 그러니까 노템이네한테는 약간 그래서 투자를 잘 안 해. 야, 뭔가 지옥불이 없는데 지옥불이야. 럭스 평타도 이러면은 엄청 빨라지죠. 또 다시는 지옥불 속에서 럭스 팔고 막 안 돼. 왜 럭스 팔면 나 지옥불도 깨져. 심지어 럭스 덱이라뇨. 이거는 4파 속군 40비 덱입니다. 40번 레버 가자. 바다. 아, 근데 신드라나 나올까? 짱소를 사면은 이겼을 때 이자를 못 받아요. 야, 이거 여기로 왔네. 아, 근데 서풍 떴어. 근데 서풍 떴어. 아, 나 좀 무자비하다. 나 되게 좀. 이온 충격기 너무 아파. 안 되지, 안 되지. 우리 럭스한테 안 되지. 아, 결국 둘이 남았네요. 한 턴에 안 끝나니까 레벨업 하자. 말파이트 2성 찾는 거랑 암모모 찾는 거랑 VS 사바다. 나는 사바다를 고르겠어. 얘 여기로 점프해도 상관없어, 솔직히. 코고모 띄우는 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가 아니라 의미가 있네요.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코고모 점프지. 그래도 코고모 점프지. 수정이 좀 까다로워. 근데 뭔가 모르겠는데 나 좀 세다. 신비술사가 제일 세다. 아니다. 근데 리롤에서 남이성각도 있구나. 아, 이러면 또 리롤하고 싶은데 레벨업보다. 서풍으로 내 럭스를 띄우려고 하겠지? 리롤 굴릴게요. 생각해보니까 찾을 게 많아. 잤나? 잤나 아무모? 잤나 아무모? 잤나 아무모? 잔나, 아예 잔나래. 남이 아무모, 남이 아무모, 남이 아무모, 남이 아무모, 남이. 에이씨. 서풍 안 돼, 안 돼. 이게 남이가 솔직히 제일 세. 이게 바로 여러분 죽지 않는 4파수 사신비 덱.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4파수 사신비 덱임. 지지.
완벽했습니다. 파동 파동. 그려지는 가치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에서 돌아온 걸까 기다려보지만 사막 따위 쓰지 않을 거야.